네. 입가심용으로 이 편의점에서 2 플러스 1 판매를 하고 있는 대자와 밀크티 좀 가져왔어요. 가져온 이유가, 갑자기 내가 그냥 이 대자와 밀크티에 얽혀가지고 좀 그냥 가슴 아픈 추억이 좀 있었거든요. 지금 제가 방제에는 그 대자와 밀크티에 대한 아픈 추억이라고만 써놨어요. 아프리카 TV 방제에 가슴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잖아요. 여러분들 왠지는 아실 거예요. 뭐 어쨌든 마시면서 얘기하죠. 2+1인데 일단 첫 병만 딸게요. 이거 너무 세게 땄다. 잠깐만. 졸리신 분 손. 근데 이게 내가 이게 왜 추억이 돋냐면요. 그런 적이 있어요. 이게 제가 학부 생일 때이 대자 밀크티가 한 병에 1,000원이 안 됐어요. 그러니까 겁나 쌌단 얘기지. 겁나게 쌌단 얘긴데, 잠깐만. 지금 제가 영수증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. 영수증을 보니까요. 한 캔에 1,200원까지 올랐네? 이게 1,200원까지 올랐는데, 이 대자 밀크티를요, 제가 4년 전에 만났던 상대가 이 대자 밀크티를 되게 좋아했어요. 그래서 그냥 그의 생각이 좀 나는 거야. 그게 생각이 났는데, 그냥 수업 같이 들었고, 막 옆에서, 막, 뭐라고 해야 되지? 되게, 막, 좀, 의리로, 막, 내 옆에 막 계속 있어줬던 그런 상대인데,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밥도 같이 먹었거든요. 한 번은. 그러니까 맞죠. 그때 이제 같이 먹었어. 화요일에 아침 수업을 같이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아침 수업 같이 듣고 같이 밥을 먹었어. 그리고 같이 좀 놀다가 길을 갔어요. 그리고 목요일에는 오후 수업이 같이 끝나면 밥을 먹었어요. 아니면 승훈 씨, 내일은 점심 같이 먹으면 어때요? 건강할까요? 그리고 오후에 그것도 같이 했어요. 뭘 같이 했냐면 뭘 같이 갔냐면 막 식당도 같이 가서 밥 먹고 고기 구워 먹고 되게 막 정이 많이 들었던 상대예요. 근데 이제 그런 대자와 밀크티를 되게 많이
적응이 됐죠. 이제 그걸 다 헤어졌어요. 헤어지고 나니까 한동안 이거를 입에 못 대겠는 거예요. 헤어지고 나니까. 그래서 이 대자와 밀크티를 내가 몇년 동안 먹었더라? 한 1년 동안 이게 눈에 보여도 안 마셨어요. 난그 정도로 그렇게 안 먹었거든요. 약간 그렇고요. 그냥 좀 이런저런 기억들이 있어요. 기억들이 있고, 그냥 계속 생각이 나네요. 생각이 나고,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계속 생각이 나요. 나랑 좀 뭔가 이야기 코드가 맞고, 좀 마음이 맞고 그렇다 싶었는데, 이성의 관계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왜? 내가 그렇게 모자랐나? 싶었던 거. 근데 이제 내가 이제 ISBN이 나오거든요. 그 국제 도서, 그러니까 국제 표준 도서 번호가 나와요. 이제 나도 이제 저자가 됐는데, 그 시절에 일단 내가 책을 냈으면 어떤 사람이었을까?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. 몇년 전에 내가 이미 책을 갖고 있었으면. 그러면 이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봤을까?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하는 한, 그, 그건 아니고, 그러니까 예전보다 호감도가 좀 떨어진 스타이긴 한데, 그, 가수 정지훈 씨 있잖아요. 사실 이제 중학교 선배인데, 그분이 그 2집 앨범에 그 후속곡으로 활동했던 곡이 있어요. 내가 유명해지니 좋니라는 노래인데, 근데 내가 지금 그 노래 음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틀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. 음원은 없는데, 그러니까 자기가 좀 유명해지지 않았을 때 진짜 관심 없다가 내가 이제 막 스타 되고 그러니까 막 자기를 줄줄 그 붙어서 따라다니는 그런 여자한테 하는 그런 노래였어요. 막 춤이, 그래서 막 취권 춤이었어. 그래가지고 좀 뭐라 해야 되지? 막 그냥 가끔 그 노래의 후렴구 멜로디가 내가 떠오르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나 검색하고 있어. 일단 이거 마시는 동안 검색을 할게요. 아, 내가 멜론도 비번 이렇게 변경했지. 이 노래. 앨범. 이게 그 태양을 피하는 방법, 그, 노래 있었군요. 이게 2003년 노래인데요. 다운. 다운 받아놔야지, 지금. 내가 유명해지니 좋니? 뭐지? 다운 창이 어디 갔지?
왜 멜론 다운로더가 작동이 안 됐죠? 됐다. 위치 변경. 에이, 진짜 이 노래가 너무. 나는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아파요. 왜 그러지? 그리고 파일 저장 폴더 열기. 여기다가 나는 연도를 적어요, 파일에. 그리고 2003으로 가. 에휴, 어쨌든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은 아마 안 보고 있겠죠? 만약에 내가 지금 들어와서 그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나보다 한살 아래거든요. 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. 이 노랜데, 이제 녹화를 끄고 한번 노래 들어보도록 할게요.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알아서 보세요. 이게 저작권 때문에 노래를 띄워드릴 수가 없어요.